오늘은요, 자기 개발을 위한 비결과 행복한 성공 노하우를 듣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성공 법칙,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성공 법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누구나 살아가면서 좌우명 한 가지 정도는 갖고 있을 텐데요. 강영희 박사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네. 저희는 저희 아버님의 좌우명인데요. 자연스럽게 그냥 제 좌우명으로도 함께 하고 있어요. 네네. 진인사대천명. 예. 예, 사람의 좋군요. 제할 일을 다한 다음에 그 네. 결과는, 네. 예, 하늘의 어떤 네네. 아, 좋은 뜻에 말씀이십니다.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겸손해지더라고요. 그 맞아요. 결과에 예. 대해서 네네. 굳이 뭐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또 네. 잘 됐을 때도, 아, 내가 최선을 다한 어떤 네. 보상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네, 되는데요. 이 좌우명을 갖고 있는 사람과 좌우명이 없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좌우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서거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좌우명이 무리도 말고 쉬지도 말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또 중국의 유명한 무술인 겸 영화배우 이소룡의 좌우명은 나는 천하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제2인자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였다고 하고요. 아주 네. 멋지죠? 또 한류스타 배홍준 씨 일본에서는 연사마로 불리고 있고 또 겨울 연가에 이어서 태양 사신기도 NHK에 방영이 됐었고요. 지금은 명실공히 아시아의 스타인데요. 이렇게 바쁜 일정을 살고 있는 배홍준 씨의 좌우명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합니다. 그 바쁜 일정을 살면서도 배영준 씨 얼굴이 참 온화해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좌우명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입니다. 이 순간을 네.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참 멋진 좌우명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은요, 그분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짐작이 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좌우명과 그 인물이 굉장히 매칭이 잘 되죠. 예.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현재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참 중요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대는 참 바빠졌습니다. 서울역에 계시는 거지분들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고 정보 교류도 해야 되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일 때 바쁘다고 하는지 또 어떨 때 바쁘다고 생각하는지 강 박사님은 어떨 때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뭔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될 때 괜히 마음이 바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뭔가 할 일이 많이 있거나, 빨리 뭔가를 해야 하거나, 뭐, 이럴 때. 근데 대부분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뭐,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질 때 바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많은 일을 잘 처리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바쁘다는 한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심, 죽을망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죽은 상태. 네. 예, 즉 마음이 그 자리에 없는 상태, 마음이 떠난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바쁘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이일 하면서도 저희를 생각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면 성과도 올라가고 일도 즐거워집니다. 그래요. 정말 마음이 바쁘면 괜히 집중도 잘안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고, 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현재 그 시간을 그냥 몰입을 못하고 보내게 되거든요. 네네.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불과 한 시간 사이에 뭐몇 가지 일을 지금 처리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참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이런 그내 마음이 그 짧은 순간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다짐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직장 동료나 후배가 상담 요청을 해옵니다. 네. 한 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집안일 때문에 저녁에 일찍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후배나 동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거 이대로 가면 한 시간 넘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게 되죠. 초조해지게 되고 시계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한 시간은 후배나 자신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고요. 그 시간은 불완전 연소로 끝나는 거죠. 네.
그래요. 차라리 아, 한 시간 내가 상담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간 몰입을 하고요. 네. 일단 뭐 집에 바쁜 일이 있는 것은 곧 끝나면 가야 되겠다. 그렇죠. 마음을 정하는 네.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네, 맞아요. 마음을 정했다면 그 한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과 자신에게 효과적이고 그 순간의 만남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라는 말글이 있는데요. 정말 공감을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어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 순간 집중하는 사람이 배움도 얻고 성과도 올리는 거죠.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보면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일 잘하시는 분들도 역시 집중력이 뛰어난 이런 특징들이 있던데요. 맞아요. 네. 그만큼 집중이라는 거 성공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 아닐까요? 그렇죠. 이 집중이라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제가 좀 이제 여기 전쟁의 예를 들었는데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들녘에 핀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몇 시간 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순간 그 꽃과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참 여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나폴레옹이 네잎 클로버를 전쟁터에서 발견했죠. 그러면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지금 이 순간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 나폴레옹에게 한수 배웠습니다. 네. 요즘 드라마 선덕여왕 최고 인기인데요. 혹시 선덕여왕 보시나요? 네. 선생님? 즐겨 봅니다. 네. 재미있잖아요. 네네. 참 사극이다 보니까 칼싸움하는 장면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근데 김유신이 여러 면의 여러 명의 적들에게 둘러싸여서도 매우 여유롭게 칼을 다루는데요. 일본의 그 에도 시대에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무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에 이제 버금가는 치바 슈우사쿠라고 하는 유명한 무사가 있는데 그 치바 슈우사쿠에게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스승님, 만약에 100명에게 둘러싸일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자 치바 슈우사쿠는 소레갱와 히도츠나리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네. 해석을 하자면 오직 나에겐 검이 하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100명이든 어떻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한 명의 적을 쓰러뜨리겠다는 거죠. 네. 지금 내 눈앞에서 나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적, 그 적을 보고 일단은 그 적을 쓰러뜨려야 예, 집중을 하겠다. 예. 그런 거죠. 뭐 네. 숫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호랑이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호랑이와 마주치는 그 순간 내 눈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그럼 그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포도를 따서 아, 이 포도 참 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네. 그 순간은 행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과거의 호랑이 또 미래의 호랑이 사이에서 쫓기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과거의 호랑이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래의 호랑이는 오지 않았고요. 네.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데요. 영어로 과거는 past, 미래는 future라고 하죠. 근데 현재는 present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 현재는 신이 준 선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선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그래요. 현재는 신이 준 선물.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고 집중도도 높게 이 순간을 보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냥 막 바빠서 그냥 일에 치여서 이렇게 저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네네. 또 현재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결과고요. 지금의 네. 현재가 모여서 미래를 만든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라도 그렇죠. 이 현재를 충실하게 네.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성공법칙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했습니다.